안녕하십니까? 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헌법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예를 들면 이렇게 길게 지문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를 구성한 다음에 요 갑을 보통 갑을을 등장시키고 많게는 병까지 등장시키고 뭐 최근에는 정까지 등장시킨 사례도 있어요. 이렇게 등장시켜서 동그라미 1번부터요 5번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적법 요건도 물어보고 본안 판단도 물어보고 주문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 판단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주문에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위헌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면적으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OX집을 단순히 공부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적법 요건부터 본안 판단, 주문까지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그 변시형에서 이게 좀 요런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꼭 변시를 대비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가 판례라든지 아니면 적법요건 본안 판단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쪽 부분을 심화시켜서 이해해 보고 싶다 그러면 요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요 교재에 22문제 정도가 사례형 객관식이 들어가 있는데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거의 다 여기에 있는 문제로 포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랑 이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그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그 준비하시는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019년 변호사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사례형의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20문제 중에서 4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그 전에는 2문제나 3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2019년도에서 4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게, 이 교재 맨 뒤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통사량 문제들을 한 곳에 배치했는데, 이 교재가 이제 제 교재 중에 이제 그, 핵심 지문 총정리 교재가 있는데 그 인쇄소 사정이랑 그 회사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는데 아무튼 이 교재 맨 뒤에 붙어 있는 그 사례형 문제들을 그 뽑아서 이렇게 공개 강의 형태로 그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게 어때요? 이렇게 체감상으로 이렇게 딱딱 하죠?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2번, 3번, 4번, 5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1, 2, 3, 4, 5로 해서 이렇게 쫙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답답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면, 키워드를 이제 빨리빨리 뽑아내려고 해야 돼.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어. 아, 이거 본것 같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를 좀 공부를 하시면은 그 이런 사안이 뭔지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거부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68조 1항에 헌법소원 심판, 아, 법령헌법소원. 이렇게 쪽쪽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법이,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면서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그러니까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법 조항을 다투는 거잖아요. 아, 그게
부진정 입법 부작인지 진정 입법 부작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지. 그 다음에 주문 형태가 아 내가 그게 위헌인지 뭐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단순 위헌 결정인지 헌법 불합치 결정인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위배, 그러니까 본안 판단으로 들어갈 때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 목수 침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심사가 들어갈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 그런 거는 기억해,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기억해 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럼 주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어디서 이렇게 판가름이 나냐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서. 그래서 대충 그게 주민등록 변경을 그 인정하지 않은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까지 공부를 하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아, 여기서 뭐가 답이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읽어서 이걸 다 읽어서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빠르게 읽다 보면 내가 공부한 그게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지문도 이렇게 뭐 핵심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배치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그 키워드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여기서 말한 키워드라는 건 그 정답을 그러니까 정오를 그러니까 규정하는 요 부분들이 이렇게 색깔 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는 그 통사례형의 문제들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각 지문을 토대로 해서 쟁점을 추출해 보기도 하면서 다각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에서도 부진정 입법 부작인지 여부 그 다음에 그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그 다음에 주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거 그냥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아까 그 그 다음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쟁점을 추출해서 연습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이 헌법 따로 행정법 따로가 아니라 공법 문제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뭐가 있냐면 헌법하고 행정법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례형으로 출제해서 물어보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종합적 사고를 판단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아마 이런 그 유혹을 굉장히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사례형 시험 그러니까 문제를 다 분석하시다 보면은 행정법 문제인데 쟁점이 그러니까 분설형으로 쟁점을 다 주잖아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4. 근데 3번이나 4번쯤에 행정법 문제인데 헌법 쟁점 하나 딱 넣죠? 그 다음에 헌법 문제에서도 쟁점 그 1, 2, 3, 4하고 뭐 세 번째는 네 번째 중에서는 행정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쟁점을 집어넣어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에 좋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갑과 배우자가 을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누진세가 되죠. 이렇게 되면 재산이 이렇게 많을수록 그 세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아니 왜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이거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세율을 높여서 왜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하느냐 이걸 충분히 다툴 수가 있죠. 그래서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행정소송법 20조 보면 제소기간 90일 1년 1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다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위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됐던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 이 과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취소 사유인지 당연 무효 사유인지 그래서 뭐 중대 명백성설에 따를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행정법 문제죠. 보시면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그 다음에 당연 무효인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거 이것도 요거는 행정법하고 헌법이 교차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후에 과세관청이 위 조항을 여전히 적용해서 만약에 병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이거는 헌법 문제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은 따로 위헌 재청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장래 효력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그 사안이 아닌가.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이죠. 그 다음에 조세 부과 처분하고 체납 처분. 체납 처분은 조세를 부과했는데 조세를 이렇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징수 절차죠. 그래서 조세 부과 처분과 체납 처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지 요거는 행정법 쟁점이죠. 그래서 위소득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요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요거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과 관한 헌법적 쟁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법 문제로 출제되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이 겹치는 영역 요거를 물어보기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그 예시로 들었던 문제들은 그 뒤에서 다시 다루고 요 문제들이 주관식 사례형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주관식까지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사례형 문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1번. 다음 사례에서 갑의 권리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자격심의 응시 자격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종래는 관련 과목의 이수로 정해져 있던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이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으로 변경됐어요. 이수는 수업만 들으면 됐었는데 학위 취득으로 하려면 더 엄격해진 요건이 더 엄격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보통 경과 규정을 두게 되죠. 그래서 시행일을 2011년 3월 7일로 하되 2010학년도 이전에 관련 학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뭐예요? 이수. 그러니까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관련 과목의 이수만 해도 응시 자격 요건을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10학년도하고 2011년 3월 7일 사이에 입학한 관련 학과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갑의 경우에 있어서 아니 나는 이수만 하면 응시 자격 준다라는 거를 신뢰하고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이거 나의 신뢰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3월 7일 날 법률이 개정됐고 2010년 이전에 입학한 자들에선 종전
이수만으로 응시 자격을 주는 거. 근데 요때부터는 학위 취득. 그걸 해야 응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학교에 입학했냐면 2011년 3월 2일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뭐야? 이때 법률 개정되면서 나도 이제 학위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면 조건이 더 엄격해졌으니까 요걸 이제 다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응시 자격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갑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겠죠? 아까 그 갑. 그 다음에 부칙이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2011학년도에 입학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면 평등원칙에 위반되겠죠? 아니, 이 전에 입학한 사람들하고 이때 입학한 갑하고 요때 개정될지 이 사람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입학한 사람들하고 이 사람을 그 차별 취급하는 게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면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같은 사례였는데 원고들과 96년 이전에 입학한 자들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설시했던 판례 사안인 거죠. 그 다음에 관련 과목의 이수라는 종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응시 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자격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접수증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관리 행정청에서 그 접수를 만약에 거부했다면 이런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처분성이 인정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취소 소송에서 뭘 다퉈요? 시행령. 그러면은 그 재판에서 개정 시행령의 위헌 위법을 다툴 수 있죠. 이거 왜 그래?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권은 어디 있어? 헌법재판소이지만 뭐예요? 대통령 영이잖아요. 영. 명령규칙 심사권은 어디야? 법원.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지만 법원이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소송을 제기한 그 재판에서 개정 시행령의 위헌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헌법 107조 2항에 보시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구체적 규범 통제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일반 법원은 심사할 권한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구체적 규범 통제 거기서 개정 시행령의 위헌 위법을 다툴 수 있다. 됐죠? 갑이 관련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후에 이 위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을 갑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소급표하고 부진정소급표. 소급표는 개정된 법률이 과거에 적용되는 건데 요 개정된 법률이 요때 개정된 법률이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지금. 갑에게. 그러면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될 때는 진정소급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적용될 때는 부진정소급표. 그러면 여기서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2011년 3월 2일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3월 7일 날까지 5일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관련 과목을
이수를 마친 상태가 아니겠죠? 5일 만이면 어떻게, 적어도 한 학기나 1년이 지나야 뭐 이수를 하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수를 다한 상태에서 소급표가 된다면은 그건 진정 소급입법이 될 여지가 크지만, 아직 5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종종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만약에 소급표가 적용된다면 부진정 소급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완성된 사실관계인지 여부가 진정 소급표인지 부진정 소급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진정 소급표는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례에서 갑은 입학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 종전의 자격 요건인 이수를 마치지 않은 상태, 그죠? 5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개정 시행령을 갑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 진정 소급표가 아니라 부진정 소급표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됐죠? 그래서 개정 시행령에 응시 자격 관련 규정과 경과 규정을 정한 부칙 규정이 만일에 직접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제한을 가함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고 공권적 행사에 해당하죠. 법령이 직접 그러니까 자격 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거라면,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및 사법부에서 정한 규칙 등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하게 물을 수 있죠? 신뢰보호원칙 위배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 평등원칙 위배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기본통제로서 그 시행령을 다툴 수 있, 법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진정소급표인지 부진정소급표인지, 그 다음에 그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갑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그 일한 기간이 총 12년이었어요. 그런데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근데 이제 종래 구세무사법에 의하면, 행정사무에 종사 경력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세무사 자격증 자동 취득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고, 예를 들어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도 그 법원직이라든지 검찰 사무직에서 일하시던 분들한테 그 법무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던 그 조항을 다 없애버렸죠. 왜냐면 일반 응시생들이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어? 왜냐면 경쟁률이 더,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까. 대신 이제 그분들한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어떤 그런 걸, 혜택을 좀 주긴 하죠, 아직도. 그런데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이렇게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부칙을 놓은 거예요. 부칙에서 현재 개정하면서 종전의 3조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국법 규정을 적용해서 세무사 자격증을 주고, 그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현재 국법 규정상의 자격 부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갑. 왜 그래요? 자격 요건이 10년 이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2년 일했으니까 요 조건은 충족했지만 5급 이상으로 3년밖에 일하지 않아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일해야 된다. 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어찌됐든 5급으로 3년 일했기 때문에 2년만 더 지나면은 당연히 세무사 자격증이 오는데 이 부칙 규정에 현재 종전 요건을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국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투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이제 장래에 대해서 규정되죠. 그러면 이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요 장래에 적용되는 영역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가 판단되는 거고 요 종전에 요 갑과 같이 어떤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해 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법률관계가 됐건 사실관계가 됐던 요 사람, 갑과 같은 사람들의 이 법률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어떤 신뢰. 그래서 과거에 이 법률에 따라 이렇게 생활해 오던 이 사람들의 신뢰보호. 그래서 법률이 개정될 때는 요 법률이 앞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영역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하고 종래 이 법률이 계속해서 시행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신뢰보호지.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하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직업 분야에 있어서 자격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겠죠. 2번 국세 관련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 제도를 폐지했어요. 폐지. 그것은 경력 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완화하고 가장 중요한 공익은 뭐냐면 일반 응시자들과의 형평. 맞죠? 그래서 을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과잉금지 원칙이죠. 아까 장래 쪽으로. 그래서 국세 관련 경력 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갑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진 않죠.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그 경력을 감안해서 일부 면제 제도를 채택해서 입법자의 판단이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갑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법률 조항이 계속해서 그 시행될 거라고 이렇게 신뢰하던 과거의 어떤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어서 즉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굉장히 중대하고 그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이 사람이 뭐야 이렇게 받는 어떤 정당한 신뢰에 비해서 작다고 해서 그 신뢰 이 공익이 신뢰이익을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 정도는 아주 중대해서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신뢰원칙에 위배된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뢰보호와 과잉금지 원칙의 관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전, 신뢰보호원칙은 종전에, 그 다음에 과잉금지원칙은 장래. 자, 요 그림을 가지고 다시 볼게요. 그니까 요 내용은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 원론 책에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정리해 봤어요. 과잉금지원칙은
개정 법률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 판단의 기준이라면 신뢰 보호 원칙은 개정 법률을 과거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정 법률의 내용의 위헌 여부는 과잉 금지 원칙으로, 그 다음에 개정 전 법률에 의해 형성된 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 여부는 뭐? 신뢰 보호 원칙으로.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같이 검토해야 돼요. 그 개정된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종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어떤 형성된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관련돼서는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언제 써줘야 되는지를 잘,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잘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 규정되어 있고, 과잉금지 원칙은 그 기본권 제한의 어떤 원리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갑 사이, 아까 보셨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12년하고 3년을 충족했는데, 예를 들어 뭐 을이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체 종사기간은 11년이고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거잖아요. 10년 이상, 5년 이상 요건을.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뭔 그렇게 큰 본질적 차이가 있겠냐?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년만 경과하면 또 이 요건을 자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12월 31일, 이 법이 개정된 12월 31일 현재 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갑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래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개정으로 어떤 법적 지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어려워지는 사람, 법적 지위가, 그럼 이런 사람 보호가 문제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보호와 관련돼서는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그 법률과 관련돼서는 그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그 다음에 평등 원칙 위반까지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은 다 쓸 수가 있어요.